안녕하세요. 사이클TV 이석준입니다. 오늘은 뚜르드 코리아 전체 스테이지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여수에서 강진까지 175km 다섯 번째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에 나오는 코스가 되겠는데요. 홀스 스테이지에서는 제가 미디어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늘은 나눅스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시마노 뉴트럴 서비스카에 탑승해서 뚜르드 코리아의 숨은 뒷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안 좋거든요. 예. 비가 지금 부슬비가 내리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선수들도 많이 힘들겠죠? 뭐, 선수들도 힘들고 힘들지만 또 코스가 네. 또 오늘 업다운이 좀 세서 아마 좀 이러한 선수들이 좀 어택이 좀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네. 나도 선수들도 다 준비를 하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비가 좀 오고 있는데요. 저는 시마노 중립 3호차를 타고 선수 대열을 쫓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마노에서 중립차가 몇 대가 지금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중립 1호, 2호, 3호 총 3대가 레이스에 투입이 됐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저희 쪽 이제 서포터 차량으로 네. 네, 한 대가 더 있습니다. 네, 이제 대회가 5일째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원을 많이 하셨나요? 일단 프로 선수들, 그러니까 잘 타는 사람은 네. 펑크도 더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고 네. 또 국내 대회하고는 좀 다르게 네. 팀카들이 다 있기 때문에 팀카에서 주로 많이 처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콤 구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 저희가 이제 팀카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네. 이제 저희들이 먼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거의 대부분 뭐 펑쳐라든지 기자재 트러블 있는 것들은 팀카에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 뉴트럴 팀카. 이건 팀카 무전기. 네, 아니요, 저희 뉴트럴 무전기. 뉴트럴 무전기요. 네, 이거는 라디오 투어. 이거 이제 그 대회 전체 정보가 나오는 네. 무전기고요. 그리고 네. 심판 무전기는 따로 있고요. 무전기가 총 3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는 이 팀카 제일 끝에 쫓아가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팀카 중간에 이제 컴3가 들어가고요. 네. 그 팀카 맨 뒤에 컴4가 이제 팀카들을 다 관리를 해요. 컴4라는 게 뭔가요? 그 심판 4호. 심판 4호. 네, 커미션 네. 4호가 이제 위치를 하고, 네. 그 뒤에 저희가 위치하고, 그 뒤에 이제 앰뷸런스하고, 네, 나머지 이제 경기 운영 차량들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선수들 타는 거는 저희는 못 보겠네요. 처음에는 못 보고요. 네. 이제 콤 구간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심판장 네. 저 뒤쪽으로 위치를 변경을 하게 돼요. 2015 뚜르드 코리아 다섯 번째 스테이지 코스 소개입니다. 오늘의 코스는 여수 엑스포공원을 출발해서 강진까지 2015 뚜르드 코리아 구간 중 가장 아름다운 175km 거리의 구간입니다. 47.3km 지점의 4등급 산악 포인트 구간, 93.3km 지점의 보급 구간, 112km 지점의 스프린트 구간, 170.5km 지점의 3등급 산악 포인트 구간이 있습니다. 고도표를 보면 어필과 다운힐이 꾸준히 있는 낙타전 코스이고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로 헤어핀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코스입니다. 네, 이제 저희 지금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맨 뒤에 나왔는데 벌써 앞에는 오픈이 됐군요. 네. There are some actions in front of the peloton. 현재 메인 앞쪽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탑승하고 계신데요. 네. 각자 역할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말 그대로 드라이버고요. 네네. 이제 운전을 담당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메케닉은 네. 저희 팀별 무전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뭐 무전이랑 그다음에 선수들 기재 고장 나면 네. 휠을 교체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대차를 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물 보급. 심판 지시에 따라서 뭐 다른 것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riders in the front of the peloton. The distance is 20m to 0m. 현재 메인 앞쪽에서 두 명의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20m.
코레일 선수 요청 있습니다. 기재 고장인 것 같습니다. 코레일. 현재 선두와 메인 가는 시간차는 20초가 되겠습니다. 3호차 레이스 단톤이에 위치했습니다. 네, 미워하니. 금산군청 보급 요청. 금산지색 켈로 리퀘스트 포 더 팀카 넘버 73. 26번 코레일 기재 고장. 코레일 기재 고장. 서울시청, 서울사이클링, we have the request for team car. 장교 PTL, 현재 선두와 메인 간의 시간차는 4분 50초, 4분 50초가 되겠습니다. 135 need a feeding, 135 RTS, RTS. 페이스포 111번 앞바퀴 교체해준 거 팀카에서 다시 자기네 바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카 101 체크해서 we are getting now with this 팀카. 네, 확인. 아래 그건 아무래도 타이어 때문에 그렇겠죠? 휠 때문에 그래요. 아, 휠 때문에요? 아. 로우림이잖아요, C3은. 아, 지금 로우림으로 교체해주신 거예요? C4만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아. 왜냐면 카본 바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쓰는 사람들한테는 카본 바퀴를 껴줄 수가 없고요. 아... 그래서 카본 휠을 쓰는 사람한테 알루미늄 휠을 껴줄 수가 있고. 아, 브레이크 슛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그 브레이크 간격도 그렇고 예. C4 바퀴는 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군요. 96, JLT Condor, please come up.
Now we are getting into the feeding zone. All the team cars, please be in the one line.많이 힘들게 저지를 다시 찾아온 거거든요. 팀 동료들의 힐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힘들게 다시 찾아왔으니까 이제 내일은 다시 안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장을 들어보니까요. 네. 예, 그 펠레톤에 있다가 리딩 그룹을 따라잡았잖아요. 예. 어제 푹 쉬셨습니까? 어제 네, 푹 쉬었어요. 아, 그 소감이 네. 어떻습니까? 푹 쉬었고 회복이 많이 됐고요. 네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많이 다시 회복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네, 내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클 TV에서 보내드리는 2015 뚜루뚜 코리아. 오늘은 다섯 번째 스테이지로 여수에서 강진까지 총 175km를 달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카 그린엣지의 이왕 켈럽 선수의 날이라고 부를 만큼 스테이지 우승과 옐로우 저지, 화이트 저지, 그리고 스카이블루 저지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산화광 레드폴카닷 저지는 코레일 사이클 팀의 장경구 선수가 다시 탈환했습니다. 현재 팀 종합 1위는 아반티 레이싱 팀입니다.